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이인수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미세먼지, 황사, 유해물질 걱정이 커지면서 실내에서 키울 만한 식물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한때는 전자파도 막아주고 또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에 선인장을 찾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인장은 물 주는 주기가 길 뿐 그 한 번의 때를 놓치면 쉽게 죽어버리고 만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물 주는 주기가 긴 식물보다는 회복력이 좋은 식물들이 초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 물 주는 걸 깜빡해도 다시 물을 주면 금세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 제격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그런 식물들에는 테이블 야자, 스킨답서스, 스파티 필름 등이 있다고 합니다. 6mm 우리가 간다. 오늘도 5월의 생기를 듬뿍 받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한데요.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1박 2일간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은 학창시절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중학생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하고 나아가 진짜 성장으로 이끄는 시간, 1박 2일 동안 이어진 청소년 리더십 캠프 현장에 6mm 카메라가 함께했습니다.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꽃처럼 생기 넘치는 청소년들이 진주성에 모였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기획된 프로젝트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또 꿈이 역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고 제가 반의 반장이기 때문에 좀 더 친구들을 더 리더하기, 리더를 잘하기 위해서 이곳에 리더십을 배우러 왔어요. 이번 캠프에는 서부강남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 40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진행될 캠프,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이번 캠프의 주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혼과 리더십의 현장을 찾아서 하는 테마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고 아시아 최고의 해군력으로서 바다를 제패한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리더십을 오늘에 되살려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보자 하는 그런 시즌인데요. 오늘 일단 여기서 임진왜란의 그 개요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충무공 전성의 현장인 남해 사적지 답사하고 오후에 그 저희 교육원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 무예도 보고 또 국궁도 체험해보고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특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역사 퀴즈도 있고 내일에는 우리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 다도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정리해서 청소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내가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 걸 과정을 정리하는 그런 1박 2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주성을 지나 이번에는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지에 도착한 친구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장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학생들도 눈이 반짝입니다. 이곳 전망대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의 현장이고 또한 순국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여기에 이러한 정각을 세워서 그런 역사적인 노량해전의 현장, 이순신 장군의 순국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놓은 건물입니다. 여기 올라가 보시면 전체 관음포 앞바다가 조망되고 그 당시의 해전 상황이나 이순신 장군의 순국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천망대에 서서 이충무공의 숨결이 남아있는 먼 바다를 바라보는 친구들. 역사 교과서 첫 페이지에 있던 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이제야 진짜 마음에 와닿는 모습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다는 것만 알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1시쯤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신 장소에서 하니까 조금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이순신 장군이 모든 사람이 대단하다고만 해서 그냥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하고 업적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해전이 실제로 있었던 이 장소에 와서 선생님에게 강의도 들어보니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한 번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남해까지 왔으니 충렬사에도 발자국을 찍고 가야겠죠? 동양충렬사와 함께 남해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을 모신 그런 충렬사고요. 여기 이순신 장군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 남해충렬사로 오시면 이순신 장군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해충렬사는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하고 이후 아산으로 유해를 운구하기 전까지 이곳에 안치되어 있던 곳이라 더욱 뜻깊은데요. 여기 와봤는데 그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냥 뭐 노량해전 때 돌아가셨고 많은 해군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간단한 건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위대함이나 그러면 그리고 한 23번의 전투 23번 다 입었다는 사실이 제일 놀라웠고 그 해전 역사상 그런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놀라웠고 또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놀라움이나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놀라움을 마음에 품고 상창으로 고고! 이곳이 오늘 하루 학생들이 묵을 교육원입니다. 이곳에서 입소식을 마친 친구들,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1박 2일 동안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역사를 많이 알아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를 마친 뒤에는 특강이 이어졌는데요. 건국대학교 한상도 교수가 이야기하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 올바른 역사를 알고 배워야 하는지 특강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6학년 때 일기를 쓰긴 썼는데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 번도 일기를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기를 안 쓰고 지내다가 일단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일기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무 일기를 안 쓰고 뭐랄까 살짝 방심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뭐랄까 좀 많은 가르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좋고 공기 좋은 산천까지 왔으니 바깥 공기도 쐬어봐야겠죠. 이번에 배워볼 것은 한국인의 기상이 담긴 스포츠 국궁입니다. 네, 국궁은 한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궁을 통해서 선조들의 웅운한 기상을 느끼고 그리고 심신에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 무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생 처음 활을 손에 쥐어보는 학생들. 생각 따로 몸 따로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엄지를 걸고 자 두 번째 손가락 그대로 주먹 쥐어주고요. 자 여기에 힘을 줄까요? 그렇죠. 자 쭉 한번 당겨보자. 그렇지 좋아. 좋아. 싸요? 앞에 보세요. 나. 국궁은 마음의 무예라고 불릴 정도로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데요.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관역을 향해 집중해봅니다. 아, 그 국궁이 옛날에 선조들이 썼던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 선조들이 옛날에 느꼈던 그런 심정들을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까마득히 멀어 보이는 관역. 전통 국궁 그대로 하면 활과 관역의 거리가 145m라고 하니 우리 선조들의 운동신경 정말 대단했겠죠?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저도 운동을 잘 하고 운동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잘 쏠 것 같았는데 못 쏴가지고 기분이 좀 나쁘고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정신력이 좋고 저보다 운동 신경이 좋았는지 저도 못 맞추는 저 활을 맞췄는지 의문이 갑니다. 온 집중력을 다해 관역을 바라보던 학생들 앞에 갑자기 등장한 무예 18기. 무예 18기는 조선시대 군사무예 가운데 지상무예 18기를 꼽은 것인데요. 쌍검부터 장창까지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것은 단연 활쏘기. 우리 조선 군사들이 임진왜란 때 절대 약하지 않은 강한 군사였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보는 이런 우리 역사 인물들을 실제로 이 무예를 통해 봄으로써 우리 군사들의 우리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군사력과 강인한 무예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깨가 쏟아지나 했더니 오늘 처음 만난 친구들 만나요. 이렇게나 화기애애, 다정다감, 노래까지 거침없이 불러보는 친구들. 전혀 모르고 학교 이름도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서로 이제 솔직한 대화도 나누고 이제 서로 이제 장기 자랑도 하면서 엄청 정말 진짜 서로 잘 알았던 사이처럼 친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을 거쳐 별이 뜬 밤, 이번에는 야외에서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조별로 하나씩 콩등을 나눠받고 그 위에 소원을 하나씩 새겨보는데요. 제 꿈은 검사인데 그래서 경찰대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와, 구체적인 꿈을 적는 친구가 하면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적는 친구도 꽤 많았는데요. 저 모두 건강하게 살기라고 적었어요. 가족이 건강하고 전교 1등하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저마다의 소원을 새긴 콩등, 이제 두둥실 떠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친구들의 바람이 엄청 큰 덕일까요? 지리산 밤바람 타고 높이 높이 떠오른 풍등. 40명 친구들 모두의 소원을 이뤄줄 듯 멀리 멀리 날아서 까만 밤 환한 빛으로 새겨집니다. 이날 밤 이 순간이 학생들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빛으로 남겠죠? 정말 뜻깊고 좋은 하루였고요. 역사를 되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주에서 출발해 사천까지, 특강부터 국궁체험, 콩등까지 날리며 다양한 경험을 선물했던 청소년 리더십 캠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프 둘째 날 이야기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깔깔 웃으면서 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제 학창시절이 생각났는데요.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똘똘했었나 돌아보게 되고 반성도 조금 됩니다.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정신도 배우고 또 국궁으로 몸도 단련한 친구들, 이제 나머지 하루 동안의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짧은 기간 많은 것을 배워가는 청소년들을 향해 여러분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리더십 캠프 그 두 번째 이야기도 지금 함께 가보시죠. 청소년 리더십 캠프 그 두 번째 이야기. 첫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혼이설인 남해를 지나 교육원이 위치한 산청에 도착한 청소년들. 깜깜한 밤
관한 풍등을 띄우며 마음속에 소원도 새겨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청소년 리더십 캠프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일정이 펼쳐질지 좀 더 따라가 볼까요? 오늘 아침은 몸과 마음을 깨우는 다도로 시작합니다. 이곳은 다도 체험을 하는 선다원이라는 장소이고요. 다도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찻자리에 예절을 익히고 서로 차를 마시고 인사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차를 누릴 때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전통차에 대한 상식과 기본 예절을 익히고 더불어 차 한 잔의 여유도 가져보게 될 학생들. 조에서 한 명은 차를 우리는 팽주 역할을 맡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을 꿋꿋이 기다려야 하는데요. 차자리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팽주님이 지금 차를 울릴 때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 앉아계신 손님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팽주님이 차를 대접을 해주실 때는 간단하게 목례하시면서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더욱 좋은 찻자리가 됩니다. 찻잎따기부터 우연의 마시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수련 과정과 같다는 다도. 그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깨우쳐가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다도가 이어지는데. 가만히 겁나 못해요. 뭐하는 거야 너. 여기에 네가 해라매. 와, 아, 진짜 가만히 너무 못해요. 여기에 놓고 보았어야지. 에고고 자리를 잘못 찾은 찻잎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리 제대로 찾은 찻잎도 물론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에 고운 빛깔까지 완벽한데요. 우리 여학생들 너무 잘했다. 해보니까요. 뭔가 차를 그냥 마시고 그냥 예의만 주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딱딱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니까 제가 진짜 편지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친구가 직접 우려준 차를 한 잔 들고 드디어 한 모금 맛을 보는 친구들. 이런 차분한 차 문화가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꽤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으면 좀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고 좀 고소한 담백한 맛도 있어서 자주 드세요. 저는 이게 막 예의를 너무 격식을 차리고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편하게 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가 더 좋더라고요. 1박 2일 일정으로 함께한 청소년 리더십 캠프. 어느새 그 일정도 끝을 향해 가는데요. 이틀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옮겨 적으며 캠프가 남긴 것을 돌아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리더가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리더는 힘들다, 아프다, 피곤하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아프고 피곤한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걸 굳건히 이겨내고 나를 알고 과거를 생각하며 더 멋진 리더로서 더 나아가는 한 발 더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님이 펼친 훌륭한 정책들과 리더십을 책과 인터넷 글로는 부족해 항상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흐름과 그 흐름의 배경을 알아보아 이순신 장군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그 아쉬움을 덜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역사 캠프에 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중학교 친구들, 정보, 또 경험과 함께 갈 수 있어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캠프가 또 있다면 다시 참가하여 리더십이나 정보를 기르고 얻고 싶습니다. 그렇지,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는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인들 역시 후세의 그와 같은 아니면 그보다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
과거에 나라를 구축한 이순신처럼 나도 미래에 그와 같이 아니면 그를 넘어서기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더 미래에 나와 같이 부흥의 역사를 쓰는 후세를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틀 동안 캠프를 함께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죠? 이제 한 명 한 명 수료증을 받아들 차례. 마흔 명의 친구들 모두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료증이 지금 1박 2일 이렇게 받아가시면은 집에 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료증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에서도 더 열심히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규모가 작아서 한 명밖에 안 왔는데 한 명밖에 온 거에 비해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집에 갈 수 있고 또 여러 경험들과 이런 걸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작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느껴서 더욱 보람되고 이순신의 많은 신념들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값지고 비싼 정신적으로 가장 좋았던 캠프였고 다시 이런 캠프가 제작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 올 때 기회를 만들어주신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와서 같이 함께 해준 친구들도 감사하지만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저는 꿈이 선생님이니까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워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1박 2일이 됐습니다. 보는 어른들에게는 학창시절 캠프의 추억을,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배움을 선물했던 시간. 어제의 역사를 이어받아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멋진 청소년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청소년 리더십 캠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남긴 문화유산 참 많죠. 몸소 국토를 지킴으로써 이 땅을 보호한 것도 유비무환, 솔선수범, 살신성인 등의 정신적 유산도 지금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진주, 산청, 남해를 누비며 1박 2일 동안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만난 우리 청소년들도 그 가치를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